안녕하세요. WBS 리포터 박정인입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자립마을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말합니다. 먼저 강원도 홍천의 똥마을이라고 불리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임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똥마을이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띄는데요. 똥마을이란 게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똥마을이죠. 2001년부터 하수처리나 분뇨처리 같은 환경 기초시설이 밀집하면서 생긴 마을입니다. 네. 이게 생긴 후부터 정말 심한 악취가 주민들을 괴롭혔어요. 오직했으면은 107세대나 살던 사람들이 32세대만 남겠어요? 그렇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장님께서 마을을 바꾸기로 하셨을 때 주민분들은 네. 흔쾌히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 현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새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네. 주민들도 용기를 내서 이런 시설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힘들게 만들어진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퇴비와 퇴비액을 만듭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마을에는 매일 80톤의 가축분뇨와 2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혐기성 소화조라는 곳에서 30일 동안 발효를 시키며 바이오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바이오가스를 압축하고 정제해서 도시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남은 찌꺼기들에 톱밥을 섞어 퇴비를 만들고 또 남은 소화액으로 퇴비액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럼 똥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큰 공간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기와 물이 필요한 소수력 발전기는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태양광 발전기는 하수도 처리 시설 위에 130평 규모로 크게 설치되어 있고 물이 필요한 소수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강은 아니지만 하수도 처리 시설을 통해 깨끗해진 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정말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을 맞습니다.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을 주민들이 얻는 혜택도 크겠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많긴 하죠. 도시가스의 경우 바이오가스를 정제해서 만든 도시가스를 강원 도시가스에 판매하고 또 이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겨울철에도 아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죠. 또 남은 찌꺼기로 만든 퇴비와 퇴비액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한정하여 아주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부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는 주민들의 부가 수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소수력 발전을 통해 발전된 전기는 마을의 홍보관이나 마을회관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똥이 마을의 효전 노력을 독특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맞습니다. 오늘 이장님 덕분에 똥마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네요. 네, 저도 저희 마을을 알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똥이 문제였던 마을이 똥으로 인해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그럼 똥이 없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자립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될 수 있다를 보여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서울의 송대골 마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송대골 소장님과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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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송대골 에너지 마을 소장. 저는 마을 주민입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에 왜 나오신 건가요? 저는 오늘 저희 마을의 에너지 자립 현황과 노력을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대골은 가장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로 운영 중인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에너지 자립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의 목적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높이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공공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운영 중인 슈퍼마켓이라는 에너지 절약 부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전력 계량기가 반대로 돌아가기도 했었고 전기세가 0원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마을 주민들이 따로 진행 중인 활동이 있나요? 홍대골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에너지 자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70% 정도가 태양광 판넬을 사용하여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에너지를 생산과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주변 상인들도 에너지 자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역 상인들은 열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았던 점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세도 아낄 수 있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에 필립 난로를 사용하면 4달 동안 15만 원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추천하시나요? 네, 적극 추천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총액 60만 원 중 서울시 지원금, 구청 지원금을 받으면 6만 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달에 5천 원 정도가 감안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1년만 유지해도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 제가 절약한 에너지량도 볼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슈퍼마켓을 이용해 보고 싶네요. 오늘 성대꽃 마을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두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두 마을 모두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마을처럼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WBS 박정인 리포터였습니다.